안녕하세요. 유한타진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3월 28일이죠? 네, 3월 29일입니다. 29일이에요, 벌써?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이렇게 내가. 29일 저녁 찌시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분은 IK 분당의 함종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이게 안녕하세요. 얼마 만이에요? 진짜로 얼마만에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달 됐나? 그렇죠. 한 달쯤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게. 와, 진짜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좀 그쯤 그죠? 됐을 것 엄청 같아요. 됐죠. 제가 지난주에는 배 맞아요. 아파가지고. 아프셨잖아요. 네. 배 아파가지고서 진짜, 예, 네, 못 나오고. 건강검진 받고 배 아파가지고, 진짜. 아,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네. 완전 만개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꽃이 활짝 폈어요. 네. 진짜, 우리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 계좌도 꽃이 활짝 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 오늘 요새 고객분들 전화 많이 오세요? 요새? 도움 많이 뭐, 하세요? 그렇죠. 네, 뭐, 아, 근데 바쁘죠. 네. 저는 요새 좀 느낀데, 제 고객분들 중에 어르신분들 되게 많은데, 어르신분들이 되게 용감해요. 굉장히 나는 못 공격적이세요. 맞아요. 사겠는데, 나는 못 사겠는데, 야, 이거 팔고, 여기 다 질러! 네. 네. 그 종목 엄청 가. 맞아요. 내가, 무슨 나 말인지 알 배우러 것 가야 되려나? 뭐 이런 같아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지금 개인 주도적인 장세잖아요. 개별주 장세고, 엄청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은 너무 움지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한데 그 지하에는 노숙자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는 시장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라서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 이거 내가 보던 건데 이게 맞아. 무거웠던 게 그냥 이제는 갔다 하면 맞아요. 20%가 그냥 너무나 기본이에요. 쉽게 가버리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계속 놓쳤다라는 생각만 자꾸 해서 내 종목은 무거워 보이고 또 어느 날20% 하나 먹어도 비중이 작다 보니 맞아. 자꾸 다음번에 나에게 올한 방을 먹기 위한 몰빵을 지르고 싶은 것이 이 시장에 자꾸 우리를 이런 공격형 투자자로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열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 싸움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가 지금 시장의 네. 관건이지, 그것만 네.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금은 충분히 즐길 수 맞아. 있는 시장이라고 네,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봅니다. 마인드 컨트롤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상대편에, 반대편에 있는 종목 갖고 있으면 진짜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새 좀 고객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용감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저께 사서 어저께 바로 13%가 수익이 나서 팔자고 그랬더니 이거 먹고 팔냐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30%로 먹고 팔아야지. 저도 그런, 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뻑 하면 30%예요. 바로바로 상하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 작년에 힘들었던 계좌들 올해 잘하면 한 방이면 복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 상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와, 어제도 2차전지 좀 흔들다가 쫙 에코프로 끌고 올라왔잖아요. 오늘도 에코프로 주도하니까 뭐그 밑에 있는 2차전지주들 그동안 안 갔던 뭐 구리동박도 가죠, 첨가제도 가죠, 뭐뭐다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정말 2차전지주들이 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손님들이 2차전지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 모르겠어요. 이제 2차전지는 신의 영역인 것 같다고, 사달라면 사드리고 팔라면 팔아드린다고 제가 제 의견을 드리기가 너무 겁날 정도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요새 막 댓글 많이 달리려면 2차전지 욕하면 댓글 한 120개, 그렇죠. 네. 130개 달릴 것 뭐, 같은데. 그렇죠. 큰일 나죠. 욕할 이유도 그러니까 없고, 네. 욕할 이유도 없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다른 방송도 보다 보면 2차전지 좀 제가 볼 때는 고평가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밑에 댓글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차장님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세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S 시총은 무슨 고평가라고 해서 종목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빠질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시총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뭐 나중에 추구 전략을 세운다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고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기다리는 뉴스가 있죠. 만약에 미국에서 IRA법 세부 사항이 나왔는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보조금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런 것 같다면 또 다음 주자 LNF가 여기서 한번더갈 거거든요, LNF가. 그러면 이제 LNF 포스코케미칼 이거 얘네들 안에서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밸류가 비싸네 싸네 그거는 나중에 판단할 이야기인 거의 그럼 거고. 네버엔딩 스토리네, 거의.
뭐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 와 버리는 이상 지금 돌아갈 곳이 여기서는 없을 정도로 너무 네, 가버린 그래서 거지. 그냥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30분봉 보고 요것은 더안 빠지고 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단타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한 3주 전쯤에 여기에서 아랫단으로 내려와야 된다. 아랫단으로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군에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개해드렸던 게뭐 예를 들면 첨보, 앤캠, 뭐 WCP, 후성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아예 못 갔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이쪽 단에서 오늘이 이제 LFP 쪽에 첨가제들 그렇죠. 중심으로 많이 다 갔잖아요. 움직였으니까 네. 여기에 묶여 있었던 다음 종목들 지금 진짜 동막 빼고는 아, 동박은 진짜 정말 하는 돌덩이에요, 중이죠. 그렇죠. 돌덩이. 어쩜 이렇게 안 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한번 이제 맞아요. 움직여준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동박도 가려나? 라라는 거에서 그동안 2차전지도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이제는 완연한 확산. 너도 2차전지인데 안 가네라는 종목까지도 다좀 이제는 온기 네. 확산되는 이게 이제 진정한 마지막 끝물이거든요, 이게. 아, 그럴까요? 모든 테마가 올라갈 때 주도주가 가서 같은 테마에서 너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갔다가 그 마지막에 그 테마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갈 때가 마지막 끝물인데 얘네들이 갈 때는 많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위기는 깨질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핵심은 IRA법 세부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LG 엔솔이 치고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LNF가 당연히 아직 안 끝났는데 나는 고프로 비해 보면 나는 아직 목말라. 다들 그럼요. 그러더라고.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무서운 자리에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제 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걸 들고 계신 분이거든요. 다음번엔 포스코 케미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LNF나 고유 뉴스 기다려 봅시다. 그랬더니 아 이건 안 올랐어요. 사장님 안 올랐다니요. 안안 올랐어. 올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올랐어. 주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야. 나 이거 40%밖에 못 먹었어 지금 이러시는 거야. LNF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 고점, 생각해 보면은 에코프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2차전지는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여기에 연결돼 있었던 뭐 전고체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늘 동박까지도 확산이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후발로 동박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총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환매가 이제 나온다. 왜냐하면 엔캠 첨보는 시총이 높은 거 대비해서는 못 갔었었거든요. 첨보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엔캠 달리는 거 보고 왜 첨보 못 가지? 첨보도 첨가제 쪽 LFP 그렇죠. 배터리에서는 맞아요. 되게 중요한데 왜못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도 아침에 손님들한테 첨보 좀안 오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못 가고 많이 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갔던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름도 뭐, 알려줘 봐봐요. 뭐, 최 오늘 올랐던 거는 네. 일단 뭐 후성 올랐고 엔캠 올랐고 나노팀이라고 아, 오늘 나노팀. 나노팀이라고 오늘 그러니까 그거 올랐고 네 신규인데 엄청 그렇죠.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아직 오르진 않았지만 3기 EV도 뭐좀 보고 있고 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있는데 여기서 우후죽순 막 쏟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예 네, 그래서 소재주들이. 시총 큰 거대로 순서대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몇개 골라봐 주세요. 우리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는 대형주랑 좀 묵직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SKC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조금 그럴 그래서 수 있잖아요. 동박이라서 안 동박이 너무 못 가는 거예요. 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저는 이쪽도 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동박이 가장 좋다 뭐 이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네네. 충분히 트레이딩 하셔야 되고 저는 오히려 뭐 순번은 좀 첨보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져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자로 쭉쭉 나올 수 있는 거뭐 솔직히 SDI 향은 별로 안 SDI는 안 거의 안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흥 SEC라든가 이쪽도 TC스틸은 쭉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동박 쪽도 이제는 좀 남은 마지막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게 보는 섹터들이 다 네네.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2차전지가 그렇고 반도체도 네. 지금 삼성전자에 300조 아, 투자가 좀, 그렇죠. 그쵸, 반도체는 좀 있단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해야 될 때, 이제 테슬라 증설, 기가팩토리 증설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뭐 명신산업이라든가 뭐 이쪽 장비주들까지도 이제는 좀 온기가 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자동차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자동차 부품, 미국향 애들도 많이 오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도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성우화이텍, 뭐 파하신 뭐 이런 애들도 네, 오늘 많이 오르고. 그래서 꼭 굳이 그런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좀 정성적, 네, 정상적인 마인드 네, 컨트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으로의 관심을 좀 갖고 모아가보자. 뭐 이렇게 대응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여전히 뭐 트레이딩.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인 시소잖아요. 제 친구 하나는 오늘 점심에 공원 놀러 갔더라고요. 장 안 봐? 그랬더니 에코프로 가잖아. 할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제일 부럽네. 아니요, 에코프로가 가니까 할 게 없다라고 뜻이에요. 보내면서. 아, 그렇구나. 아닌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에코프로가 가면 다른 게 빠질 때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오늘, 장이거든요. 오늘 진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또. 오늘 매수할 종목들도 저는 뭐 반도체에서도 맞아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많았죠. 이제 반도체가 쉴 때 이제 확산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여러 섹터에서 좀 확산되는 온기가. 네, 맞아요. 마이웨이를 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섹터 좀, 다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뭐 미국 시장은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요새 정말 좋은 장세예요. 아, 미국 IT 지금 안 좋잖아요. 빅테크들 안 좋은데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거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중견 기업들에서는 지금 좀 확실히 해볼 만한 미국이랑 우리랑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은 큰 종목이 좀 버텨가지고 지수가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큰 종목을 안 가고 짜잘할 것들만 네, 가가지고서 지금 막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막 2차전지에서 계속 보고 후성 진짜 안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갈 때 됐다 생각했는데 오늘 빵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막 세방전지 막 이런 것들 안 가다가 네, 자동차 가니까 또 이제 오늘 빵 터져서 가고 뭐 완전 중저가 종목 중에서는 뭐 EV 첨단 소재인가 그것도 오늘 좀 강하게 네, 올라오고 안 간 것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섹터별로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러시고 이거 후성도 봐봐요. 이렇게 안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 평균 가격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땐 첨보도 조금 다른 것보다 좀 덜 오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진짜 엔캠이 정말 네, 100만 년 만에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것도 다음 타자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고만 있었는데 진짜로 한 방에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조정 시 매수를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가기 맞아요, 시작한다면 조정 때마다 또 트레이딩이 네,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나노팀도 오늘 28% 네, 올랐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코인드림도 네, 맞아, 굉장히 계속 했죠. 좋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종목군을 많이 보유하셔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차트가 다 다르잖아요. 섹터 불문 어떤 거 불문하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타겟을 노릴 수 있는 차트에 맞으면 그냥 그거 들어가면 그냥 되는 시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거의 있습니다. 거의 지금 네, 그럼 시장을 거의 막 게임하듯이 해야 되겠네. 트레이딩 맞아요. 게임. 맞아요. 지금은 게임의 영역. 일단 사. 진입했습니다. 안 가면 빨리 팔아. 막 이런 뭐 그런 진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안 가면 빨리 팔 필요도 없더라. 다시 또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참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조금 먹고 팔면 20% 가버리고 맞아요. 내 것도 20% 가겠지 하면 죽어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엔캠 오늘 뭐 5%에 파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확실히 그러면 팔고, 오랫동안 들고 팔았겠지. 있다가 예, 거기가 이제 한 7, 8% 때가 저항선이었으니 뭐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고객분이 그러시더라고. 광무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거 1년 동안 네, 들고 있다가 맞아요, 올라오길래 10% 먹고 팔았더니 그 뒤에 엄청 올라갔다고 지금 시장이 그래요. 안 팔면은 내가 안 판 자리가 꼭지가 돼서 이제 밀리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그냥 내가 광무가 왜 안 나오죠? 안 쳐져? 네, 안 쳐지뇨? 그 밑에 밑에 네, 아, 광무 맞아 광무 아이고, 그 밑에 왜 이러죠? 왜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니까? 제손님이 1년 기다렸다가 10% 먹고 팔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게임으로 즐기시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는 시황을 말씀드리는 시장을 좀, 즐기라는 거죠. 네, 그럴 시장을.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 있었을 때 은행 사태는 더 이상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했었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2주 전에 말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 뭐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유튜브도 말했는데 네네. 지금은 뭔 일이 있어?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렇죠. 사실 그 은행 사태가 요번에 한 번 더 막
나왔던 게 아시다시피 뭐 유럽까지 좀 번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고 하다못해 도이치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도이치는 약간 좀 약간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 이렇게 막 좀 주가를 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네. 뉘앙스라서 뭐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뭐 도이치까지 터지면 그건 진짜 큰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시스템 전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죠. 네, 그렇죠. 제로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인데 대응이 워낙 빠르고 완벽했어요. 그렇죠.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전인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했다가 했다가 조금 뒤로 빼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터지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에 대한 노이즈도 뉴스를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느낌은 이래요. 지금 굉장히 부실 은행들을 이번을 계기로 주가가 떨어지면 좀 대형 은행과 이번에 좀 흡수시켜서 M&A. 좀 예, M&A를 해가지고 부실했었던 이런 조금 불편했었던 은행들을 좀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그 안에도 내포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은행 사태로 촉발될 것은 경기 침체가 조금 이제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네네. 이런 시장의 자금의 활발한 유동성에 있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 뭐 막 이럴 정도로 뭐 좋잖아요 데이터들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연착륙 내지는 뭐 이런 네. 노랜딩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들 뭐 그런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불안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 같고 경기 침체 올 것 네. 같으니까 소비주들이랑 내수 소비주도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다 반등했잖아요. 그렇다시피 제가 봐도 결국은 그 작은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면 큰 은행 가겠지. 뭐 집에 금고에다 넣어두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이 약간 좀 더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연준이나 ECB가 강하게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릴 만한 그 개연성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축소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또 풀어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사태 터지고 나면은 오히려 좀 안전한 대형주, 좋은 종목, 우량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지수가 가기는 좀 어렵다. 계속 종목 장세로, 네, 계속 종목 장세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이 더 사실 요새 뉴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 또 그냥 뭐 경기랑 민감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업황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믿고 가는 부분이 네. 되겠고요. 그죠? 뭐 OLED 뭐 디스플레이 쪽도 다 죽었었지만 갑자기 이제 애플 이제 신형 나오는 거랑 또 내년에 이제 OLED 패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삼성에서 또 이제 OLED TV 다시 한다는 거. 이거하고 또 정부에서 천안에다가 뭐 그렇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예, 클러스터 같은 거 다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랑 기업들의 계속적인 정책만 믿고 가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쏠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보다는 이제 중소형 소부장들 이쪽이 계속 이제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반도체도 요새 그렇잖아요. 네, 또 디스플레이도 그렇잖아요. 차장님 보실 때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속도예요. 반도체는 디스플레이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진짜로 치킨게임을 할 수 있는 섹터잖아요. 이건 엄청난 기술력이나 공장 증설해버려가지고 가격싸움으로 전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LG전자, 삼성전자가 니들이 최전방 고객들이랑 가격 전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니들이 치킨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비 소재 수요는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장비와 소재 단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탄력적으로 막 상한가 막 나왔죠. 근데 반도체는 그런 사이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300도 투자한다라고 했지만 어떤 모양일지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 지금 실적 지금 10년에 300조면은 1년에 30조씩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분기 5조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뭐 어디서 돈을 뭐 빌려서 투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속도면이 이렇게 막
갈 수는 없으니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확실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강한 종목들이 확실한 자기 강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네.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미반도체 PSK랑 그다음에 이제 SNS테 그다음에 HPSP를 봤을 때 제가 봤었을 때 확실한 자기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대장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한 이제 하나마이크론까지도 이제 움직이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변군으로 확산된다. 이거는 워낙 큰 섹터라서 막 너무 조급하게 쫓아가서 막 2000년처럼 상한가 막 이런 플레이보다는 꾸준히 2년 후를 보고 꾸준히 모아간다, 조정시 계속 매수를 해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이제 소부장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죠. 얘네들은 투자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도체 재고 자산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디램 가격 반등과 재고 소진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올 여름부터 바뀌는 터닝포인트라고 하니 하반기에는 뭐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그널로 지금 바닥은 저도 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전자는 돈을 써야 되는 회사고 장비주들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장비주 사이클은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2016년도 반딧불 장세였거든요. 그때 하고 지금 처음이에요. 투자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치킨게임을 삼성전자가 던졌구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충분히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정부가 도와주고 있으니 정부와 시장 투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섹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2년을 보고 2년 후에 과시를 따겠다. 장비 사이클은 오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10년 투자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뭐 밸류는 이제는 뭐 2년 안에는 그것을 충분히 다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3년 보고 간다라는 것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섹터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을 가고 조급하게 막 지금 미천이처럼 막 단타도 하시면서 장기 플랜도 반드시 같이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마이크론 실적은 뭐 안 좋았지만 멘트가 있었죠. 이제 1분기 바닥이다. 원래 반도체가 1분기가 비수기예요. 1분기가 비수기고 자기네들 생각할 때 1분기가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이제 거래하는 쪽에서 이제 오더 주는 쪽에 이제 재고가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공급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마이크론이 했죠. 그리고 PC 쪽은 계속 안 좋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메모리 쪽이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마이크론이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줬고 제가 지난주 월수 방송했잖아요. 그날 제가 차트 많이 봐드렸어요. 근데 거의 그 차트 봐드렸던 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이쪽 차트 많이 봐드렸으니까 그때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한 요 일주일 동안 대박난 종목들 거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트를 봐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는 제가 봐도 지금 바닥이고 지금 이미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6개월 먼저 달려간다 이렇게 된 그럼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어제 하나마이크론이나 삼성이 1000억짜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나중에 증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패키징 관련 주들 뭐 넷패스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튀고 뭐 두산 테스나 튀고 그죠? 뭐 SF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패키징 쪽들 많이 튀었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들 원래 삼성이 요 시스템 반도체 쪽 계속 이제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쪽들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솔직히 하나 원익 이런 이름 들어간 건 다 삼성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거 내가 주는 거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그런 쪽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또 반도체는 제가 봐도 소부장들은 왜냐하면 지금은 재고가 많지만 재고가 소진될수록 계속 더 쌓아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소재, 공정 재료, 공정 부품 이런 쪽들 계속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가에 있는 종목들 계속 봐나가는 전략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좀 나쁘지 않아서 이것저것 좀 종목들 좀 많이 했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우리 아까 좀 얘기했었지만
이쪽도 지금 이제 네. 시작이잖아요. 디스플레이 그쵸. 얼마나 죽었습니까? 삼성이 OLED TV 네. 안 한다고 그러면서부터 막 덕산 네오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정말 땅굴을 파고 네. 있었었는데 한 방에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다음 또 OLED TV 삼성이 한다고 그러니까 DDI 관련해서 LX 세미콘 날르고 맞습니다. 또 생산해 줘야 되는 DB 하이텍 날르고 또 LX 세미콘 날르니까 그 밑에 있는 LB 세미콘 날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 쪽도 뭐 소재 이게 다 아이폰 쪽이랑도 또 요새 LG 노텍 올라오더라. 네. LG 노텍이 정말 100만 년 만에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LG 노텍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따라가는 애가 또 BH 뭐 이런 애들 따라갈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주들도 막 분명히 좀 흐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저도 막 이런 생각해서 아까 말한 대로 1등 2등 가고 나면 안 가는 게 최근에 휴대폰에서도 케이지 바텍 갔잖아.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갔잖아. 그래서 내가 파인 엠텍이 안 갔네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거든요. 그거 어제 오늘 완전 날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간 종목 중에서 한 가닥 했던 종목들. 그래서 농담처럼 레트로 종목들, 네, 그죠? 맞습니다, 정말이요. 네, 레트로 종목들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이 전자가 못 갈 때 충분히 즐겨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생각이 들고 전자 형님이 가기 시작하면 다시 시장은 지금처럼 그래서 전자가 갈 때 소부장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기는 해요. 그러면 진짜 반도체 불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 이 초대형주들이 못 갈 때 여기서 이제 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냥 그런 정도를 일단은 즐겨야 되지 않을까. 전자가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진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자가 가려면 큰 돈 들어와야 되는데 네. 큰 돈 들어오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은 전자가 안 가는 게 오히려 좀 묵직하게 있는 것이 더 시장에서는 좋은 제가 봐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제가 네. 봐도 전자 닉스 안 가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가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돈을 벌 수가 맞아요.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럴 때 돈을 좀 벌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디스플레이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기대감에 또 삼성 투자 기대감에 OLED 기대감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100만 년 만에 LG 노텍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BH도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디스플레이 쪽은 LX 세미콘 뭐 DB하이텍 이런 것들 조정 받으면 계속 관심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옛날부터도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SNS텍 우리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포토마스크 네. 그거 요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조금 종목 찾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받고 그러다 보니까 PCB 쪽도 안 가다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MLCC 쪽도 이제 밑에 작은 것들 그죠? 책에 많이 올라오죠? 그런 부분을 가서 지금은 뭐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IT 사실. 안에서 그냥 뺑뺑이? 다 뺑뺑이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 레트로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원인 가입 테스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통 레트로 종목이라고 하면 AP 시스템이랑 APS 홀딩스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어느 날 또 가니까 일단은 전통 레트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제 뭐라는 것들을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뭐 추천의 네. 의미라기보다는 네네 네, 맞아요 네. 돌아온 용사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종목들. 그렇죠 그쵸.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조금 큰 그림이라기보단 좀 이런 말씀 한번 짚어드리고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짚고 간다면 미국에다가 엄포를 준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때 그 이제 보조금 네, 정책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 네. 보면은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까라는 얘기던데 보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라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미국 측에서도 합의를 볼 것을 전제로 이 조건을 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반쯤 까일 것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일단 던진 거고 미국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중국과 손잡는 것은 절대 아마 미국이 양보할 수 없었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는 미국 보라고 하는 거죠. 니네 보조금 따위는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돈이 있고 한국에다 지울 수 있어. 라는 것을 미국한테 엄격하게 엄포를 한 거고 가장 신경 쓰였던 뉴스가 보아오 포럼 참석했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네. 회장이 중국하고도 우리는 손을 잡고 갈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엄포를 한 거라 중국에서 약간 좀
IT하고 바이오 쪽 좀 투자해달라고 그랬던가? 삼성 통신 쪽하고 바이오 쪽 투자해달라고 뭐 그랬죠? 어쨌든 네. 전자 SK 최장이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항의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적정한 선에서 우리도 미국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기술은 거기서 갖다 쓰는 거고 판매는 중국에다 하는 구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는 지금 좀 괜찮은 반도체,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고민이 많이 깊은 것 같아요. 진짜 2차 전지도 뭐 IRA법 때문에 제일 처음에 좀 고민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많이 달려갔듯이 반도체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뉴스 하나하나에 요새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렇죠. 디스플레이 OLED도 가만히 있다가 또 가는 마당에 또 JOLED 일본에서 파산했다 그러니까 더 불을 붙였던 그쵸, 것처럼 그쵸, 네네 그랬더니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더 시장에서 힘을 받으니까 차장님 말씀대로 반도체는 또 미국의 그 보조금법 네. 관련돼서 확정이 나중에 됐을 때 뭐 요번에 중국의 그 증설하는 것도 뭐 5% 이내로 해나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했던 그래도 맞아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좀 나아졌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미국이 중국을 눌러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절대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수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2차 전지랑 반도체입니다. 핵심 수혜가 그렇죠. 지금 LFP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던데요. 실제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언제부터 올랐냐면 코로나라서 오른 게 아니에요. 중국이 자국 기업 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에게 보조금을 해서 우리나라가 안 줬었거든요. 그 보조금이 끝났던 해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움직이기 네.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썼던 언페어에 썼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산업이 못 갔었잖아요. 디스플레이 다 죽여놨었잖아요. 중국 네. 때문에. 네. 미국이 이걸 막았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이 언페어 게임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인데 일본 지금 떨어졌으니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혜를 소부장이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풀어간다면 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짜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IT가 또 주력이고 우리나라 또 IT가 또 수출의 또 주력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술력이 또 장비의 기술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시나리오로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 이걸 합의를 보겠다라는 뜻이구나 하니까 소부장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볼 수 있다. 지금의 시장은 이제 제가 보니까 3대장 중에서 지금 약간 인공지능이랑 로봇은 약간 탄력 떨어지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은 더 쏠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그 빈틈에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치고 네. 나아갔던 지금 상황 속에서 오늘은 정말 쫙 밑에 있었던 정말 쩌리 같았었던 소비주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정부에서 맞아요. 이제 뭐 여행하는 나라들도 많이 늘려주고 풀어주고 비자 같은 면제되는 부분들도 많이 풀어주고 또 최근에 중국 저도 계속 보면서 중국의 여행사 관계자들이 국내에 왔었다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쩜 이렇지 시장의 쏠림이 네, 하다못해 얼마 전에 시멘트가 쇼티가 났다고 가격이 천천 막 뛴다는데 움직이시라고 주가가 네.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구나 이쪽에는 그랬었는데 뭐 이게 조금씩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저가 항공주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 화장품 이런 것도 소폭씩 좀 오른 것 같긴 해요. 그 중에서도 네.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하게 많이 오르. 그쪽은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쪽밖에 지금 수혜를 볼 데가 없어 근처들 그동안 많이 죽었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또 음식료 그다음에 완전 박살났었던 의류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그 은행 사건 터지고 더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소비에 대한 위축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근데 슬슬 최근에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는 침체 온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손님도 맨날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뭐라고 맨날 이러기는 하는데 차장님 생각했을 때 소비주가 지금 바닥일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일까요? 이제 중국과 여행과 재개된다라고 했었을 때 단체 관광 네 그치.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면세점 카지노 OK입니다. 근데 소비주는 솔직히 코로나 때 우리 이미 좋았어요. 그치. 화장품이 문제가 뭐였냐면 딸공한테 덤핑으로 넘겼었거든요. 네, 수출로 네, 그냥. 네. 그래서 가격 후려쳐가지고 줬는데 항공길이 열렸을 때 정산 가지고 그들이 사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의류는
소비주들은 코로나 때 이미 사실 소비주 좋을 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여행객들이 온다고 했었을 때 의료 쪽은 확실히 좋다 해서 의료 쪽이 의료 장비 주만 계속 달렸었거든요. 미용기기? 미용기기 쪽. 그래서 그들이 미용이 많으니 뭐 성형수술을 하든 뭐 관광을 하든 뭐 피부치료를 하든 이런 것들 한다면 뭐 성형관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용기기만 소비주로서 저는 원탑으로 보고 색조 클리오만 또 이제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그렇죠. 갔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 여전히 미용기기 쪽만 저는 좀 매력들을 보고 있고 단체 관광가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이제 카지노? 뭐 그 카지노 이쪽 어.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한 수혜 그들이 뭘 사간다라는 것의 수혜에 대해서는 극적극적 그들이 뭘 한다 그러면 호텔에서 안 잘 수 없고 그렇죠. 여행객은 다뤄야 돼. 호텔 신라가 좋아 보이고. 네. 근데 워낙 무겁다 보니, 지금 워낙 탄력도 굉장히 많아서 무겁다 보니, 그래서 여기에 닥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여행주. 네. 그러니까 여행주라는 것이 저거예요. 하나 더, 모두 더, 이런 종목들. 네네. 이것이 한 번 올랐을 때, 일본 여행 무지하게 갔잖아요, 1, 2월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잠깐 올랐었고, 왜냐면 이제 환율이 그쪽만 이제 좀 무난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향 인바운드가 들어온다면 이 여행주들은 조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행주,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 요것까지만 이렇게 보고 그들이 무언가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미 다 일어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다음 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일단 뭐 의료 미용 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코로나 막 그거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많이 났고 중국도 네. 뭐 마스크 벗는다 그러면서 의료 기기 미용 기기 많이 갔었고 뭐 네. 진짜 임플란트 보톡스 뭐 다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갔었고 정말 무거워서 얘는 안 가는 놈이구나라고 포기해 버렸던 게 클래시스거든요. 아, 맞아. 오늘 자 오늘 전통적으로 수혜 받았던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 날이 오늘 하루 올리더라고요. 진짜 오늘은 레트로데이였었네요, 진짜. 레트로데이였어요. 맨날 비올이랑 맞아 비올이 완전히 가서 네, 그래서 저는 맨날 뉴트로닝만 가니까 그래서 이놈 이렇게 이런 친구도 갔었을 때 클래시스는 못 가서 그래 너는 안 가는 애로 내가 그냥 에, 그렇게 진짜. 볼게 했는데 이제 이쪽 클래시스 네. 오늘 가서 아 이런 추억의 종목들이 진짜. 다 오늘은 좀 오늘 이런 종목들이 다 네, 그러네, 너는 왜 한가 했던 종목들이 좀 그치? 반응을 보였던 종목이지 않나 뭐냐 막 이런 종목들 그죠? 네. 와, 그랬던 것 같으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런 쪽들 많이 갔었고, 네. 진짜 화장품은 진짜 클리오 거의 원탑으로 가고. 클리오만 갔어요, 네, 솔직히. 네. 다 메이크업 쪽이니까, 네. 진짜 그런 쪽들이 많이 갔었고, 정말 의류주들은 뭐 처참하게 빠졌었다가 오늘 좀 올라온 것 같고, 그죠? 카지노는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수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면세점도 당연히 좀 수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호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예전에 오면 막 외국인 관광들이 와서 막 마트가 싹쓸이 해가고 뭐 명동 싹쓸이 해가고 막 이런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뭐 근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럴 시장 확 떨어진 않는데 다음에 3차로 이제 네. 풀어주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들어온다고 하면 기대감에 조금 그러니까 시세 안 났던 것들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 친지들 거를 다 사갔었잖아요. 화장품을 다 여행 가방도 주던데? 그렇죠. 그래서 예, 다 사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피부 미용 컨트롤 받고 뭐 성형 수술한다. 성형 대유행했었잖아요. 옛날에 4, 5년 전에 그래서 다 중국 말하는 사람들 다 예, 있었잖아요. 예, 저한테 그것 좀 연결 잡아서 부업할 뻔했었어요. 예전에 중국 단지 그쪽 중국 사업하시는 형님들이 계셔갖고 그냥 하면 이거 띄워줄겠는데 띄워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여서 아. 부업할까 진짜로 그때 아. 그런 고민을 했었을 그렇구나.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경쟁 소비 쪽에서는 그 피부 의료 미용 이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참 저는 원전 쪽도 좋게 보신다고 네. 방송 전에 그러니까 좀 말씀하셨죠. 오늘 좀 약간 뉴스가 있긴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반도체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 뭔 소리 올라간 거 다 알아요. 올라간 걸 누가 몰라. 뭐 올라간 건 다 올라간 건데 올라간 걸 얘기하기는 쉽고 그래서 안 움직인 것 중에 제가 사실은 좀 앞으로 뭐가 움직일 것인가 네네. 2차 전지가 끝나고 나면 차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했었을 때 친환경과 이제 반도체 네. 근데 반도체는 전자가 안 갈 때 소부장이 갈 수 있겠느냐 근데 네. 삼성전자 300조 투자가 났으니 이쪽이 갔으니 이쪽에서 뛰어놀아야 네네. 된다라는 것 근데 친환경을 봤으면 친환경이 못 갔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부 투자
아직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반기가 돼야지 될 겁니다. 금리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금리에서는 정부 투자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지금 전부 다 기업 투자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친환경, 풍력, 태양광은 안 움직이잖아요. 원전은 저는 남아있는 섹터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래서 원전이 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늘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한전기술, KPS 그다음에 뭐 에너토크, 뭐 한신기계, 뭐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네네네네. 다 번갈아가면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오늘 어떻게 원전 기사 좀 네, 나오고 막판에 뭐 그러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기사가 나도 뭐 그런 거를 바라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원전의 기사는 하나예요. 수주 관련 얘기였던 것 같은데. 수주 아니요. 원전의 뉴스가 그래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보는 뉴스가 핵심이에요. 그게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이다. 그렇죠. 그 뉴스 나면 악재라고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로열티를 네.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20% 준다, 30% 준다. 뭐야 우리가 네. 일 다 하고 돈은 걔네 거저 앉아서 보내? 이거는 핵. 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허가를 해줘서 함께 수주받아서 우리가 공사해서 돈 번 거 거기 일정 띄워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수주가 줄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로열티 합의만 결정이 되면 이제 그렇구나. 이 수주가 예. 내가 아까 봤던 뉴스가 한수원이랑 두산이 신한울 3, 4, 5기 주기기 계약 이걸 봤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올라라고 하세요. 그런 거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올랐나 본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유럽이 러시아 수주 원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유럽이 러시아한테 전 세계 원전이 5개 국가예요. 맞아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우리나라잖아요. 미국. 40년 동안 안 지었죠. 미국은 뉴스케어 파워를 해가지고 SMR로만 이제 네네. 이걸로만 막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뭐. 네, SMR로만 어떻게든 해서 있죠. 자기 걸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중국이랑 손 못 잡죠. 러시아랑 손 못 잡죠. 프랑스는 가격 경쟁력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떨어져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손잡을 수 있는 건 실질수는 우리 바라컨전 실질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유럽 나올 거고 폴란드는 지금 아예 얘기했어요. 줄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튀르키 얘기 나오고 좀 우크라이나도 지금 다시 짓는다고 얘기 네, 나오고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보는 다음 주자는 핵심은 사실 중동 지역이거든요. 중동. 얘기는 없지만 네. 네. 그래서 뭐 이쪽 것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줄줄이 좀 되게 이게 또 테마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테마가 돌아야 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안 오른 종목군에서는 이제 이런 쪽들이 보인다는 쪽에서 안 오른 쪽 종목군에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다 올라간 거 얘기하면 또 뭐예요? 진짜 뭐 계속 관심도 없어. 원전 뭐 그까이까 뭐 관심도 맞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금 한 10% 오르면 그때 살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있고 네. 테마 불면 바라 불면 갔지 뭐 이런 느낌이고 뭐 지금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거는 얘기를 못, 네옴시티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원전은 일단은 첫 번째,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빈 방문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반도체 원전, 그거는 뻔하게 진행되는 거고, 국빈 방문이라면 뭔가가 있을 텐데, 저는 북한 관련된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래요?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하고, 북한도. 그러니까 이것을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양단의 나를 다 세워볼 수 있는 뭐 그림을 저는 좀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국빈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과 갔었을 때 그 전에 원전 정도는 반도체랑 이걸 해야 되는데 원전 정도는 로열티 합의는 간단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합의는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달 남았으니까 테마라도 좀 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요새는 네. 진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끼어들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로봇 살짝 주춤하고 거기에 우주항공 튀어나가고 그죠? 네. 우주항공청 얘기랑 또 5월달에 누리호 발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테마주들 그쪽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튀어나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테마주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랑 네, 소비주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완전히 살짝 움직였는데 차장님은 그 다음에 뭔가 좀 테마가 될 수 있으면 이쪽이 살짝 좀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 주시는 거죠.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한 마중물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유럽형 IRA법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폭력 태양광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직은이지 버릴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가장 앞단에 둘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원전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일단은 트레이딩은 이쪽에서 해야 간다. 반도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점으로 모아가자. 저도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 안 가고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뉘앙스의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약 바이오 세타하고 게임 섹터 이게 조금 하반기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게임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너는 이제 한번 쇼커브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요새 살짝 좀 넷마블 좀 움직이려고 맞아요. 하고 펄어비스도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다 그래요. 컴투스도 그렇고 맞아, 다 그래요. 게임 다 그래요. 빠지기는 뭐한 자리인데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아주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초병원 보내놨는데 보초 쓰다가 잠들었어요. 지금 보초병 보내놨는데 보초 쓰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 종목이 한 20, 30%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는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게 이제 아무튼 제가 보니까 요새 게임이 살짝 조금 바닥에서 들썩들썩한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뭐 요번에 3천당 달려주고 셀트리온 제약 달려주면서 일단 분위기는 살짝 살려놨는데 애들이 또 가다 못 가더라고. 바이오는 보니까. 완전히 깎여졌대요. 제가 보는 것 중에 잘 가는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맞아요. 최근에 막 그래서 그냥 그 바이오가 바이오를 보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차트를 제가 전 종목 서치를 한다고 그랬잖아. 바이오가 한 일곱 여덟 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종목이 갔던 거지. 뭐 고바이오랩이라든가 또 뭐였더라. 뭐 오늘 오른 것도 있는데 근데 뭐지 이렇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 아, 저기 프로 그 프로모. 아, 제가 요새는 뭐 진짜 나는 서정진 회장님. 컴백한다고 해서 이제 바이오 가는구나 그랬는데 가다 말더라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냥 차트 보고 이제 바이오. 그냥 금요일날 뽑았는데 그냥 차트가 좋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냥 차트 보고 뽑은 종 뭐 그래서 이런 차트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천당 제약 진짜 작년부터 계속 보면서 들썩들썩 할 때부터 봤었는데 3만 5,6천원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3천당 제약도 결국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도 보시면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3천당 차트 보면 저 12월 달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땡겨가는 이때, 것처럼 그쵸? 지금 게임주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제 거 차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거 차트 네 여기서 지금 게임주들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올랐는데 저는... 지금 게임주들이 저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이런 자리. 그러니까 내 종목이 있다면 보초병원 이럴 때 세워놨다 하다가 이 모양 뜨면 그 다음에 샀다가 이제 좀 사 모았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 바이오도 확실히 신경 거래는 한번 터져야 돼요. 일단 네, 뭔가 있는 것들은 간 것 네. 같아요. 이오플로우도 네. 그랬죠. 맞아, 이오플로우도 그때 같이 뽑혔던 네, 종목이라. 지금 이 종목 추천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저는 셀트리온 제약 다시 봐야 됐지만 걔가 요새 최근에 조금 살짝 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게임도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저는 펄어비스 내가 진짜 이거 반드시 먹고 만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맨날 보고 있는데. 정말 바닥이거든요. 정말 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럴 정도로 펄어비스 바닥이고 진짜 넷마블도 수상합니다. 펄어비스에서 게임주 지금 굉장히 수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도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야. 넷마블이 지금 나 이거 돌파할 건데 잘 지켜봐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넷마블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컴투스 펄어비스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못 갔었기 때문에 네. 게임주도 사실 시나리오 풀자면 풀 거 많거든요. 그렇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금리가 못 올라간다는 확신한 시그널 주고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오면 제가 볼 땐 제약바이오 게임주 한번 달려갈 것 같은데 그 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항상 해놓고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려다 보면 어? 왜 이렇게 많이 디스플레이 요새 많이 오른 것 같죠. 제가 봤더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종목들은 요새 올랐지만 자잘한 종목들은 작년 11월, 12월 때부터 쫙 올라서 두 배씩 올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즈랑 메타버스는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올라온 게 없잖아요. 정말 그러면 없지. 이거 쇼커버 한번 이야기가 셀트리온 제약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중국
쪽 뭐 파노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얘네들 쇼커버 전략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좀 빠르게 붙을 수도 있어서 이쪽 종목군은 관심 종목군의 한쪽으로 정리는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금융위원장님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전 종목 다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라고 하겠다는 아니다. 허용할 것도 생각해 보신다 그러시던데. 저는 그거는 뭐 이제 안 겁나요? 공매도? 저는 옛날부터 그게 막 공매도 자체가 뭐 겁난다라기보단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죠.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풀에서 쓴맛을 봤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작년에 공매도로 돈 많이 벌었고 올해는 공매도로 한번 죽어놨으니까 쓴맛을 한번 다른 낙폭과대 종목들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사실 드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이 기대되는 섹터가 저는 게임주 근데 넷마블 펄어비스 조금 수상하다. 네, 요새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좀 움직던 섹터들이랑 좀 수상한 섹터들이랑 차장님이랑 같이 풀어봤는데 일단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진짜 좀 좋게 말하면 좋고 안 좋게 말하면 안 좋고 왜냐하면 뭐 현대차 기아 조금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좀 돌아버릴 정도로 안 가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군 상황이고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바닥 잡고 좀 잠깐 들썩거리는 느낌? 삼성전자 꼼짝 안 하고 LG전자 삼성전기 맨날 눈치만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조선주들은 뭐 도크가 부족해가지고 뭐 넓힐 판이라는데 주가 전혀 안 움직이다가 어제 잠깐 올라주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형주 가지고 가신 분들한테 많이 힘든 상황이고 종목도 많이 보시는 분들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주도주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네. 말씀 드릴 수 있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까 저도 오다가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야 우리 뭐 박서방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박서방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몰빵이라는 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했더니 뭐 1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귀담아서 살 걸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먹었으면 팔았겠지 뭐 귀담아서 샀어도 막 근데 진짜 응원과 끈기를 용기 있게 네. 해주신 분들은 최근에 참 수익 많은데 또 이 수익을 계속 끝까지 잘 지켜주시는 게 또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환경 안에서 외국인 기관과 맞서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개인들이 또 이길 수 있는 시장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장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어떻게? 뭐 개별주 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제 지금 웃으실 수 있는 장일 때 조금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면서 기노업의 전략을 짠다라는 것. 좀 네. 챙겨요? 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략 종목을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놨다가 반은 단타를 치고 반은 끝까지 가져가면 마음으로 네. 하면은 제 종목을 다 뺏기는 일이 없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칠 수 있는 트레이딩 기법과 끝까지 들고 가야 될 기법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짓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순발력 싸움입니다. 종목을 그렇죠.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는 것이 확실히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업종,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진짜로 기초 분석으로 거래 터지고 기간 조정 줬어, 가격 조정 줬어 그러면 그냥 아침에 움직이는 거 보고 순발력 게임장이라서 사실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시나리오를 풀고 있는 뇌피셜 얘기할까 하다가 지금 솔직히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을 네. 갖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자. 그다음에 게임주 좀 수상해 보인다. 완전 수상하다. 뭐 이렇게 저는 저의 의견으로 네. 좀 지금 카메라 얘기하려다가 카메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카메라 쪽 좋게 봐요. 그래서 아까 LG 이노텍도 네. 말했던 거고 뭐 PCB 쪽들 다 좋게 보고 네. 그다음에 MCNX도 진짜 100만 년 만에 바닥이 좀 잡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쪽들도 좋고 다 IT 부품 소부장 섹터 주들은 전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너도 나도 다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눌려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거의 한 3년 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한풀이 할 때도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차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은 공부 많이 하고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죠. 기사 많이 보시고 뉴스 많이 보시고 리포트 잘 읽으시고 네. 장 중에 뉴스 나오는 거 꼭 봐주시고 왜냐면 그 뉴스 보고 들어가도 요새 수익이 나니까 그 정도로 조금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다
대신에 이제 너무 좀 기술적 분석에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또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뭐 재매수해서 뭐 끝까지 시세를 누리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도 해가면서 1번마, 2번마뿐만 아니라 3, 4번마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돌려가면서 이거 상당히 좀 고난도인데 주린이 분들한테는 완전 고난도잖아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좀 괜찮기는 한데 좀 힘드시겠지만 뭐 어려운 시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만큼 좋은 종목 장세가 다시 오기 힘들 정도로 상반기 중에 지금 거의 몰빵되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요때 잘 수익 챙기시고 작년에 손실 났던 거 많이 커버링 해놓으시고 또 약간 뭐 또 중반기에 올 수 있는 조정에도 좀 대비하시면서 또 그럼 또 섹터 바뀌고 또 종목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만 내실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3월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쇼커버링도 또 있고 막 이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저희 말씀 뭐 두서 없이 한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 섹터주들의 흐름 그 안에서 후발주들을 계속 잘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배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령 강남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논하고, 네 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공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크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